지난 5월 3일 바닷가 마을의 아침은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바람이 조금씩 강해지던 점심 무렵 부두가에 소형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선착장 주변을 서성이던 남자가 다시 차에 오른 시각은 12시 3분경. 한참 동안 서 있던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오후 2시 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 쪽을 향해 그대로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선착장 아래로 추락한 차. 3분 만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부산의 동백항. 그 당시 어선 대부분이 출항한 상태라 사고 현장 주변은 한산했다고 합니다. 이거 아마 늦가 이용용 해가 알았지. 뭐 우리는 바다 갔다 바다 이 갔다가 바다까지 갔고. 이 뭔 일이고 이래가 놀래가 봤지.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와 추락한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고 네. 여기 이제 차가 돼 채워지가 있었는데 이 자리가 이 기둥 때문에 기둥이 무조건 부딪힙니다. 기둥을 다 피해서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사고가 있던 그날 추락한 위치에는 떨어지는 차를 막아줄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선착장에서 유일하게 방지턱이 없던 자리였습니다. 차량 추락 후 3분 뒤 차에서 탈출한 남자가 스스로 헤엄을 쳐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동안 구조 활동을 펼치던 119 구급대가 누군가를 무트로 끌어올렸습니다. 차 안에서 발견된 40대 여성은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함께 바다에 빠졌지만 생사가 나뉜 두 사람. 그들은 친남매 사이였습니다. 남매가 아니라도. 네, 남매가. 야, 동생, 친동생. 네, 여동생. 오빠 김 씨는 여동생의 운전이 미숙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동백항 추락 사고의 원인을 알기 위해 PD수첩 제작진은 사고 당일 동백항 부두가를 비추던 CCTV 원본 영상을 구했습니다.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자동차 인양 작업을 마친 이후인 저녁 8시까지 약 10시간 분량의 영상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CCTV에 수상한 모습이 잡혔습니다. 동백항에 도착해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 그는 오빠 김 씨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운전석에서 무언가를 당기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화질 개선과 함께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내렸을 때거든요. 지금 몸이 여기 보이죠? 네. 이제 머리. 여기까지 들어가요. 아, 네, 네. 그러고 나서 보게 되면은 여기 계속 머리는 여기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이때 당기는 장면이거든요. 네. 네. 뭔가 어떤 피사체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죠. 네. 네. 이 피해자는 조수석에 있다가 이 오빠가 계속 당기는 장면이 나오고 오빠의 몸이 신체가 거의 조수석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뭔가 강압에 의해서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 같아요. CCTV 화면을 확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오빠 김 씨가 운전석에 한쪽 발을 넣은 상태에서 조수석에 있는 여동생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리를 바꾸려면 여동생이 밖으로 나와서 운전석으로 옮기면 될 텐데 아무리 봐도 부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CCTV를 보면 주차부터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여동생은 단 한 번도 차 밖을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빠 김 씨는 여동생이 운전이 미숙해서 사고가 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동생이 직접 운전했고 또 실수로 일어난 사고라는 오빠의 주장인데요. 저희가 이 사건에 주목한 이유는 단순 추락 사고라고 하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빠의 주장대로 운전 미숙 때문에 생긴 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 사고 당시의 상황부터 살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전석에 앉아있던 여동생의 운전 미숙으로 차가 추락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전문가와 함께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꺼지는 동시에 출발한 차가 바다로 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7초였습니다. 저게 천천히 가는 운전 미숙은 없잖아요. 브레이크를 밟는 엑셀 페달 밟아서 확 나가는 건 운전 미숙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체는 운전 미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전문가는 차 속도가 너무 느린 점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을 인양한 직후 촬영한 차 내부 사진입니다. 주차 브레이크는 내려가 있고 차 기어는 주행 위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사고 차량과 같은 기종의 차를 준비했습니다. 동백항 선착장처럼 경사로가 없는 곳에 차를 세우고 주차 브레이크를 내린 뒤 기어는 주행 위치로 놓은 다음 정지 페달에서 발을 떼자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가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주행하는 7초 동안 속력은 시속 10km 이하에 불과했습니다. 천천히 저 정도 속도면 브레이크 밟고도 남아요. 무서우니까 빨리 급브레이크 밟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밟잖아요. 적어도 당황했다면 브레이크를 밟든가 액셀페달을 밟아야 돼. 근데 서거나 확 가거나. 그렇죠. 근데 둘 중에 두 개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서서히 갔잖아. 그러니까 저건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건 또 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오른쪽으로 한 번 방향을 틀더니 다시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출발할 때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약간 우측으로 꺾이죠, 차량이. 네. 네. 그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오죠, 살짝. 네. 이게 조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상태에서도 오빠는 운전석 쪽에 거의 가 있죠. 네, 그걸 빠지고. 운전자가 조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 이제 운전, 그 오빠가 운전에 개입했을 정황도 충분히 있다. 선착장에 머무른 2시간여 동안 오빠 김 씨는 이곳저곳을 살피고 추락 지점의 장애물을 치우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이해하기 힘든 행동은 또 있습니다. 뒷좌석과 트렁크에 있던 짐 여러 개를 꺼내더니 전봇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굳이 사고가 나기 전 짐을 뺀 이유는 뭘까? 추락 이후 물에서 나온 오빠 김 씨가 구급차로 옮겨진 직후까지 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119 구조대원이 전봇대에 있던 짐을 챙기더니 구급차에 있던 오빠에게 전달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환자분이 그 차 안에 누워 계시면서 자기 그 짐이 있다고 핸드폰이 들었다고 가방을 좀 갖다 달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동생의 생사를 알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눈에도 오빠의 행동이 미심쩍었다고 합니다. 오빠라는 사람이 자기는 이제 물에서 나와서 이제 멀쩡하잖아. 일단 살아 있다 아닙니까? 그럼 동생이 물에서 이제 119에서 이제 와갖고 이제 동생을 이제 차에서 끄집어내는데 오빠라는 사람 차를 다 가버렸다는 거죠. 동생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 가버리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뭐 잠시만 기다리라고 동생 좀 내가 보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울고불고 자기가 난리를 치고 난리를 칠 건데 동생을 올리기 나오기 물 밖에 나오기 전에 자기 애물한테 가버려. 웃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확신하는 거죠, 죽었다고. 함께 물에 빠졌는데 오빠만 탈출한 과정도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추락 직후 차는 3분 동안 떠 있었습니다. 바다에 가라앉기 시작하자 그때 오빠가 탈출합니다. 그는 어떻게 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저 차인가요? 네. 하늘색? 네. 같이 보시죠. 네. 수소문 끝에 한 정비소에서 사고 차량을 찾았습니다. 차는 인양 당시 상태로 보존 중이었습니다. 차 안에 갇혀있던 여동생을 꺼내기 위해 운전석의 창과 문은 파손됐습니다. 그런데 오빠 김 씨가 앉았던 조수석은 창문이 완전히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이게 잠긴 상황이고, 네네. 이게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예, 아마 열려 있었을 것 같아요. 열려 있었던 거. 예, 예. CCTV에서 창문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처음엔 조수석의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수석 창문이 어느새 열려 있습니다. 추락 사고가 있기 불과 5분 전이었습니다. 반면 운전석의 창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닫혀 있습니다. 물에 빠진 다음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 창문 닫혀져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의식이 있었다면 탈출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거 열었겠죠. 지금? 네. 아니 침수되자마자 배터리 방전돼가지고 침수돼서 창문 안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윈드 브러쉬가 움직이잖아요. 아... 그럼 창문 열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운전석에서. 근데 지금 안 열잖아요. 석연치 않은 사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은 오빠 김 씨뿐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혹시 핸드폰 번호 아닌가요? 네,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MBC PD수첩 황준호 PD라고 합니다. 네. 혹시 그 선생님의 저 입장은 좀 어떠신가 좀 궁금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예, 예. 나중에 경찰에서 다 밝혀질 거고요. 사실 저도 뭐 여동생을 잃은 상황에서 이러는 건 싫어요. 그 하고 있는 그 의혹이 잘못된 거라면은 저희한테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일단 전화 끊을게요. 네, 말씀 좀만 더 부탁드릴게요. 동백항 사고가 의심스러운 건 불과 보름 전 여동생에게 자동차 사고가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백항에서 40분 정도 거리의 부산 둔치도 차를 타고 가던 동생의 차가 이면 도로를 벗어나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수심이 얕아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단순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바다에 빠진 차는 현재 폐차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석까지는 물에 잠겼던 탓에 차 안쪽은 지금까지도 침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날 동생의 사고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은 오빠 김 씨였습니다. 그때마다 오빠가 옆에 있었던 거죠. 사고 현장에.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일반 사고로 보기에는 좀 너무나 의심점이 많다 싶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동일한 사고권으로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하시게 된 거죠. 지난해 7월 15일 부산 강서구 선악동강 근처에서 김 씨의 아버지가 타고 있던 차가 강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아버지가 자주 찾던 낚시터였습니다.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기 풀이 많이 나 있단 말이죠. 저기 빠진 쪽이. 저기는 차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러나 뭐 이야기 들으니까 아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나요. 그래 이거 챙겨 가고 아들이. 아버지 같이 가입시다. 그래 갔는데 아들이 먼저 가고 이제 지금 챙겨 갔는데 뒤에 안 오더라네요. 신고한 당사자는 이번에도 오빠 김 씨. 그는 사고차의 소유자이기도 했는데
당시 아버지의 운전 부주의로 종결 처리됐습니다. 정작 아버지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은 사고 원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베테랑입니다. 운전은. 베테랑입니다. 그분이 제 회사에서 어떤 차를 몰았냐면 대형 트럭을 몰았었어요. 그것도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로 왔다 갔다 하고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조그만한 어떤 뭐 접촉사고라든지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운전 미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개월 사이에 일어난 세 번의 자동차 추락 사고와 두 명의 죽음. 모든 사고 현장에 있었던 오빠 김 씨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의 대표 수령자였습니다. 특히 동생의 사망 보험 가입 금액은 약 7억여 원에 이르는데 이례적인 것은 동생의 사망 보험 수익자가 오빠 김 씨라는 사실입니다. 보험을 계약할 때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를 정합니다. 법정 상속인 또는 특정인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 법정 상속인의 경우 1순위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여동생에게는 법정 상속 1순위인 남편과 아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 사망을 하게 되면은 법정 상속인인 가족이나 직계 예, 아들이나 뭐 배우자한테 가게 된 건데 이 사건은 이하게 이제 오빠한테 수익자를 지정을 해 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원래는 5천만 원의 보험이 계약이 돼 있었는데 사망 시에 5억으로 중간에 변경을 했어요. 사망 직전에요. 우연히 반복된 단순 사고일까? 보험금을 노린 의도적인 범죄일까? 한 생명을 앗아간 동백항 추락사고의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동백항 사고는 물론 이전에 일어난 두 건의 사고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보험사기 피의자로 입건돼 불구속 수사 중인 오빠 김 씨. 그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전화하신 거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반드시 네 법적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무죄가 밝혀지면 일단은 그때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찰은 현재 오빠 김 씨를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자살 방조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뇌종양 진단을 받은 동생이 오빠와 함께 범행을 모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 자리를 바꾼 이유, 유사한 사고가 연이어 벌어진 이유와 이 모든 게 사망보험금과 관계가 있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문제입니다. 동백항 추락 사고의 진실이 무엇인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무려 9,400여억 원이나 됩니다. 교통사고나 허위 진단처럼 보험금을 부풀리는 식의 연성사기는 물론이고 이 살인, 상해처럼 상대방의 목숨을 노린 보험 범죄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도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보험살인을 저질렀다면 요즘은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9일 인적 드문 산속 한 펜션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친구들과 황금 연휴를 즐기던 A씨가 그날 밤의 목격자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 밤 11시 정도 이제 다 놀고 나서 이제 좀 뒷정리하려고 이제 일어나려는 순간에 어디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돌담이랑 그 펜션 건물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한 여자가 이제 피범벅이 돼가지고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사진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온통 피범벅이에요. 여기 쇠부분도 그렇고 여자분이 이제 발부동 치다 계속 잡으셔가지고 뭐 칼에 찔렸다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 여성은 남자친구와 함께 펜션을 찾은 손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경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줄 선물을 숲속에 숨겨놓았다고 했고
그녀는 선물을 찾으러 숲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로등조차 없어 캄캄한 길을 헤매던 그때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뒤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다른 투숙객들의 신고 덕분에 119 구급대가 곧 출동했고 피해 여성은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출혈량이 상당했었고 상처 부위나 그 상처 부위의 위치라든지 그 상처의 깊이를 봤을 때는 시간이 지체가 되면 이 환자가 위험할 수 있는 또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어요. 시간이 지체됐을 때는 쇼크 상태로 갈 수 있는 상황 충분한 상황이었죠. 그녀는 머리 뒤쪽부터 목, 어깨, 배, 옆구리 등 15곳 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나타난 범인은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우리 현장에 나갔던 우리 파출소 경찰관분들이 수색을 시작한 거죠. 차도 좀 봅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 문 열어보고 트렁크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트렁크에서 이제 숨어 있는 거를 체포를 한 거죠. 옷에 피 묻어 있고 뭐 이렇게 한 부분. 그 친구가 이제 거죠. 범인은 만 19살의 유 씨였습니다. 그런데 유 씨가 숨어 있던 곳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인 박 씨의 차 트렁크였습니다. 범인은 어떻게 남자친구 차에 숨어 있었을까? 박 씨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럼 실제로 살던 건 거예요? 네, 실제로 사는 애는 계약을 쓴 것은 계약을 한 건 유고 네. 여기서 실제로 살고 저기 친구였어, 알고 보니 남자친구 박 씨와 범인 유 씨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생들입니다. 이 주범들이 그 중에 하나가 보험 설계사고, 그다음에 주범격인 유와 그 이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사전 답사라든가 이런 부분, 또 분담이라든가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치밀하게 했던 부분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유 씨와 박 씨 외에도 운전을 담당한 임 씨까지 범행을 모의한 세 명은 고등학교 친구들이자 겨우 만 19살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이 노린 건 보험금. 보험 설계사인 박 씨가 피해자에게 사망보험을 들게 했습니다. 남자친구로 생각하는 피의자가 그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올려준다는 차원에서 쉽게 가입이 된 거죠. 보험금도 실제 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자기가 냈던 경우도 있었고 보험 가입시킬 때도 아주 간단한 뭐 건강보험 뭐 또 운전자 보험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가입을 시켰는데 거기에 특약으로 사망 보험금이 억짜리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난 8월 말 피해자 이름으로 가입한 사망 보험금은 주계약과 특약을 합쳐 5억 원에 이릅니다. 박 씨가 근무했던 보험회사 관계자는 당시 보험 설계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설계한 금액은 무려 10억 원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10억 원 야, 설계사가 출장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법정상승진으로 지정을 해갖고 오니까 이제 우리는 그 계약을 막을 방법은 없었던 거죠. 박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약 다음 달 고객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사망보험금 5억 원을 차지하기 위해 수익자를 박 씨 자신으로 다시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본인신 예방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장은 생존 짧다는 거. 동신 해방을 하면 그걸 변경 안 해줄 수가 없다는 거. 제가 어떻게 꾸려야 모르겠지만 이 법정상 아닌 것을 필자 지정을 지목을 까버린 거죠. 설계한 살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범인들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답사차 펜션 인근 마을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입니다. 가들이 내가 여기서 밭에서 일을 했는데 한 5일 간격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 아우디 차 타고 배제차. 예.
소놈들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 그랬는데 한 두 대가 꼭 왔다 갔다 하더만 난 까만 차고. 아, 두 대가? 두 대가. 이들이 애초에 계획한 장소는 펜션이 아니었습니다. 해발 750m 높이에 설치된 구름다리. 바로 이곳에서 추락사로 위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직접 살해하기로 계획을 바꾼 겁니다. 살인을 당한 경우 살해 같은 거예요. 그거는 상해잖아요. 차를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러면 이제 상해죠. 전에 내가 그 차를 당한 걸 생각 못했다고 보험금을 노린 이들의 살인 계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첫 대상자는 그들의 또 다른 친구였습니다. 그 3월 달쯤에 뭐 보험 조금만 들어달라 업적 하게끔 해서 알았다 그럼 뭔데라고 하고 그 서류를 봤을 때는 사망 보험금이었어요. 실적 올리겠다 해서 이 사인만 해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자신에게 한 여성을 소개시켜주며 혼인 신고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강 씨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강 씨를 좋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엮어주겠다 뭐 이러고 있다가 야 너네 만날 거면은 차라리 그냥 혼인 신고를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애들이 억지로 반협박 이래야 되나. 덜컥 강 씨와 서류상 부부가 된 것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강 씨 역시 한패였습니다. 배우자가 되면 사망보험금의 법정 상속인 1순위가 되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자기들 수익자로 해버리면 의심받을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로 하여금 사귀게 만든 거죠. 그래 이제 그 친구가 강한 친구인데 강하고 이제 김모 씨하고 혼인신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 수익자를 배우자로 한 거죠. 김모 씨에 대한 사망 보험금은 이제 강 배우자가 받는 걸로. 그때부터 피의자들은 그에게 여러 번 등산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산에 가자니 뭐 그 운동하자니 이런 소리를 듣자마자 의심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손절을 한 거죠. 펜션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피해 여성의 경우 첫 만남부터 계획적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 박 씨가 그녀와 사귀는 척 연극을 한 것입니다.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위해 이들은 피해자를 물색하고 각본을 짠 다음 성공할 때까지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자나 호랑이처럼 맨 생태계 맨 위에 있는 이제 포식자들이 그 밑에 있는 약자들을 뭐 생명을 이제 약탈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일어나는데 지금 보험 살인도 일부 유형은 지금 그렇게 피해자를 물색하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보험 살인 사건들이 존재한다. 사실은 프레데토리, 그러니까 포식형 상대를 결국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식형 보험 살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일명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혼인을 일종의 이제 도구화를 하는 거죠. 2019년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포식형 범죄자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냥하듯 피해자를 물색하는 데다 범행 수법 역시 치밀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가서 아내에게 니코틴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려고 신혼여행을 가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아내와 공범들이 죄의식이 부족하고 피해자를 단지 도구로 여기는 보험살인 범죄는 더욱 잔혹해지는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살인의 경우에는 충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감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분노, 원한, 서로 주고받은 상호작용 때문에 형성되어 있는
감정을 격하게 만드는 요인들로 인해서 보험살인은 그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범죄 행위인 거죠. 아예 처음부터 사람의 생명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없애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그러한 그 의도 자체가 보험 범죄, 보험 살인은 아예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범죄 중에서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잔혹하고 가장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화순 보험 살인 미수 사건 범인들은 제3자에게 수익자를 변경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보험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망보험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포식형 보험범죄자들은 피해자를 물색하는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드러났을 때 초동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또 범행이 사실로 밝혀지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백하는 경우는 더 드물다고 합니다. 포식형 보험범죄자와 가장 비슷한 유형의 인물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혜와 조연수가 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한 남성이 PD 수첩을 찾아왔습니다. 하나, 둘, 셋. 그는 2016년 5월 이은혜와 결혼했던 당사자였습니다. 결혼 다음 날 이은혜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이제 아는 형하고 바에 갔다가 알게 됐죠. 거기서 낮에도 아침에도 일하고 자기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흔들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그냥 책임질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혼까지 가버리게 된 거죠. 쭉쭉쭉쭉. 근데 결혼식 하면서도 약간 불안한 것들이 많았었어요. 뭐 남자애들이 갑자기 연락이 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걔가 뭐 한다고 나갔었어요. 그때 뭐 카페를 갔다 온다던가 뭐 좀 머리 좀 식히러 갔다 온다고 했었나? 그러면서 연락 두자. 이은혜는 자신에게도 여러 차례 금전적인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뭐 혼자 살고 있는 집에 가스가 끊겼다든가, 네. 카드가 막혔다든가. 뭐. 친구들한테 돈을 좀 빌렸는데 결혼 전에 빨리 정리를 해주고 싶다 해서 돈을 넣어준 적은 있어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5천 정도? 그 윤상엽 씨인가? 그분도 안타깝고 그분이 이렇게 바보라서 그냥 당한 게 아니라 측은지심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고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딸의 존재를 알게 됐을 때 보통 남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책임질게 라고 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걔는 이용을 했을 거고 충분히. 이은혜의 다음 목표가 고 윤상엽 씨였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에 대한 보험살인 혐의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잠적했던 이은혜. 그녀는 도피 넉 달 만에 공범 조연수와 함께 검거됐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전 남자친구 살인 의혹 인정하십니까? 5개월간 어디 숨어 계셨습니까? 이렇게 더 할 말 있으십니까? 고인의 유족들은 계곡사고 이후 3년 만에 이은혜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속 영장 심사할 때 누님이 직접 이제 인천지검에 방문을 해가지고 법원에 같이 들어가서 유족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당당하게 앉아 있는 그 이은혜 옆모습을 보고면서 누나가 많이 통곡을 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은혜는 그 사고라고 표현을 하지 자기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그런 소명을 한 거로 진술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판사님 앞에서도 기회를 달라 그만큼 이은혜 쪽은 당당합니다. 지난 5월 4일 검찰은 이들을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직접 살인죄가 인정될지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조연수랑 이은혜와 나머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뭐 오늘은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드러나 있으면 사실은 인정이 될 것 같고 더 쉽게 인정될 거고요. 보고독 메시지와 낚시터에서 벌어진 살인미수 행위 등으로 이은혜의 살인 의도는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물리적 행위가 없어 유죄를 확신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도 밀 사람이 없는데 직접 살인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어떻게든 유도해서 뛰어내리게 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이제 살인과 동일하게 평가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선례가 없어요. 직접 살인죄의 근거로 검찰이 제시한 것은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입니다. 그 사람을 육체적으로 때리거나 압박하거나 그렇지 않았는데도 뭔가 이렇게 언어적인 행위나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조종을 해서 마치 종속관계처럼 유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배라는 표현도 적당한 용어가 아닐까. 피해자가 그것이 마치 본인의 탓이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이 가스라이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윤상엽 씨가 이은혜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마치 학대받은 아이 같은 심리적 지배 상태가 엿보인다고 심리 전문가는 주장했습니다. 이은혜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파국적인 상황이 된 것인데 이은혜를 탓하는 건 없어요. 난 쓰레기고 무의미한 존재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은혜한테 고맙고 이게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특징이죠. 자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뿌리 깊은 가스라이팅입니다. 무죄 판결을 우려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스라이팅 살인을 인정한 판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사건 가운데서도 보험살인 혐의로 재판을 진행했지만 결국 무죄로 뒤집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죄가 없다 해서 무죄가 하는 게 아니라 증명이 덜 돼서 무죄라는 게 사실은 있어요. 결국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유죄를 완벽하게 내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보험살인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사기 여부를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것은 각 보험사 소속의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입니다. 가장 문제가 보험금이 청구 시점이 돼야 보험사는 인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구 시점이라고 하면 그런 일련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장이라든가 본인들 나름대로의 조치가 다 끝난 이후에야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저희한테 청구가 돼서 그런 증거들이 거의 다 훼손되어 있거나 그런 상태가 많거든요. PD수첩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또는 살인미수 등으로 유죄가 입증된 34개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중 58%가 친인척을 포함한 가족이었습니다. 유족이 가해자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증거인 시신을 빨리 제거해버립니다. 서둘러서 화장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말이죠. 가족 간 살인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가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곳으로 피해자를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적이 없는 곳, 섬이라던가 CCTV가 없는 곳으로 말이죠. 결국은 살인의 흔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 2017년 혼인신고를 한 이후 이은혜는 같은 해 고 윤상엽 씨 앞으로 4개의 사망보험을 집중 가입했습니다. 같은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고 사망 특약까지 추가해 사망보험금은 무려 8억 원으로 설계했습니다. 보험 전문가의 눈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설계라고 합니다. 사망보험을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그 밑에 다시 사망보험을 더 얹은 형태로 보여요. 특약으로? 네, 특약으로. 특약으로 더 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사망을 위한 보험인 거죠. 보험업계에 20년 이상 종사한 설계사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거는 사망보험금을 맞춘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내 남편을 이렇게 가입시키지는 않죠. 건강을 더 위주로 많이 해줬겠죠. 누가 봐도 수상한 설계지만 가입에 제약이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네, 생명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한 10억까지는 가입이 가능했을 거예요. 크게 문제 없이. 그러니까 그 병력의 문제가 없으면 회사는 승인을 당연히 내줬겠죠. 과도한 사망보험금.
일반적이지 않은 설계인데도 무리 없이 통과된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보험사 측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별도의 어떤 그런 인터뷰라든지 이런 언론 대응을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공문을 받았다고 해서 인터뷰가 되고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니거든요. 고액의 사망보험에 집중 가입하는 것은 보험 살인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10년 동안 일어난 보험 살인과 살인 미수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사망보험 가입 1년 이내 살인 시도가 일어난 것은 78%에 이르고 사망보험을 2개 이상 중복 가입한 경우는 75%, 특히 평균 5개 이상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막을 수 있는 사건인데 막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보험 사기에는요 데이터로서 증후가 나와요. 사망보험을 어느 순간부터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검토해가지고서 증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럼 이것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제도를 설계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소득 수준 대비 아주 많은 양의 사망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거절을 하면 되는 거겠죠. 보험 사기의 예방부터 조사와 대책 마련까지 보험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2019년부터 보험 사기 예방 모범 규준을 만들었습니다. 과도한 고액 보험 가입을 막기 위해 재정 상태에 맞게 심사하고 보험 가입 한도를 설정하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 행정지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성은 아직 없는 상태고요. 회사보고 좀 강하게 푸시는 지금 못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법제화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 각자 자율적으로 지키는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다면 실제 가입 단계에서부터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제 거 원래 있는 거랑 합해서 얼마 정도까지? 그거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내가 지금 뭐 5억이다, 10억이다. 하고 싶으신 대로만 폼을 잡아보자. 나는 이거 10억 갖고 양이 안 차. 다른 회사 가서 한 10억 하려. 그러면 또 다른 수익률에 가서 해도 되고. 아, 이제 수입이 제가 200 정도 들어올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험료가 200이 넘어.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돼요. 돼요? 보험금을 노린 범죄의 경우 자신의 재정 상태보다 과도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거를 막 제가 가입하게 되면 저도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 증빙서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증빙서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실례예요. 올바로 공제하시고 올바로 보고하고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이후 보험사는 한 달 이내 해당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언더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언더라이팅조차도 허술하다고 현직 보험 관계자는 지적합니다. 전체 회사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를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게 재산 상태라든지 그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사망보험금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보험회사에서도 그게 충분히 필터링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보험 설계사든 보험회사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고. 보험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난 경우 가입 심사 과정에서 허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보험회사의 그 책임을 묻는 게 좀 약간 그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같은 경우 그 보험계약 심사의 경우 그 미국 그 법원의 관점은 그 피보험자가 그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좀 주안점을 두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1952년 미국에서는 숙모가 두 살짜리 조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카 앞으로 생명보험 3개를 가입한 직후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가입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사의 책임이 있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1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여아의 부모님은 이게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은 그때 당시 그 이제 보험회사에서 피보험 이익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고 그 이후 이것 때문에 그 여아가 살해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그 여아 부모님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남아있는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는 사망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누구나 들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처럼 보험사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보험가입 심사를 느슨하게 한다면 앞으로 보험살인 사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험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모방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역시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보다 일찍 보험범죄 문제를 겪은 미국은 보험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보험사에도 범죄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보험살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더욱 촘촘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험금 때문에 누군가 소중한 가족을 잃는 불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